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천체 사진용으로 개조되어 시판 중인 천체 사진 전용 카메라 아스트로 80D를 기준으로 천체 사진 카메라가 가져야 할 특징을 소개하고자 카메라를 켜봅니다. 캐논 EOS 80D는 중급형 DSLR 라인업 중 마지막으로 출시된 90D의 바로 이전 모델로 70D부터 시작된 듀얼 픽셀 AF를 더욱 발전시키고 ADC라고 불리는 아날로그 디지털 커머터를 CMOS 센서 안에 내장하여 큰 폭의 노이즈 개선을 이룬 바디입니다. 아스트로 80D 카메라는 이런 80D를 개조하여 천체 사진 전용으로 만든 카메라죠. 천체 사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 두 가지를 보면, 첫째, 천체에서 오는 빛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풀 스펙트럼 개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장로 출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진은 눈에 보이는 RGB의 가시광 사진을 말하죠. 하지만 천체 사진의 주요 촬영 대상인 성운의 경우 전리 수소 영역인 H알파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많은 빛을 내기 때문에 이 파장의 빛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개조가 필요합니다. 즉, 모든 파장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풀 스펙트럼 개조가 필수인데, 이를 흔히 LPF 개조 또는 로우 패스 필터 개조라고 합니다. CCD나 CMOS 센서의 전면부에 초록색 필터 형태로 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카메라 제조사에서도 이런 수요를 인지하고 천체 사진 전용 카메라를 내놓고 있습니다. 캐논의 EOS RA나 니콘의 D810A가 대표적이죠. 풀 스펙트럼 개조되거나 제작된 카메라는 적외선과 자외선 등 모든 영역에서 나오는 빛에 반응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면 파장이 긴 붉은색으로 덮여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노을과 같은 원리죠. 여기에 UV IR 차단 필터 혹은 인공광 차단용 광해 필터를 장착해서 천체 사진 촬영 대상에 맞는 파장에 빛만을 받아들이는 천체 사진 전용 필터가 꼭 필요하죠. 천체 사진이 다른 사진과 다른 또한 가지 큰 특징은 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의 장로 추이라는 점입니다. 필연적으로 센서의 과열로 인한 핫픽셀이나 노이즈가 일반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죠. 천체 사진의 경우 노출을 3시간 주기로 결정했다면 5분씩 36컷이나 3분씩 60컷을 적층하여 사진을 완성합니다. 이 경우 5분이나 3분 노출, 즉 300초나 180초의 장노출에도 노이즈가 피사체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일련의 조치가 필수겠죠.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센서를 냉각해서 전기적 열화 노이즈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온 대비 최대 20도에서 30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려야 300초의 장노출에도 비교적 노이즈가 덜한 화상을 얻을 수 있죠. 냉각을 위한 도구로는 펠티어 소자와 냉각팬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수증기 응축으로 인한 결로나 동결 혹은 냉각팬의 진동이나 전기적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수적이죠. 이 제품은 아스트로 80D라고 하는 천체 사진 전용 개조 카메라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센트럴 DS라는 업체에서 캐논의 EOS 80D 바디를 개조한 카메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천체 사진을 위한 두 가지 조치가 모두 적용된 카메라죠. 먼저, 풀 스펙트럼 개조가 되어 있어서 천체 사진에 필요한 모든 파장의 빛을 받을 수 있게 LPF, 즉 로우 패스 필터가 제거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장로 출시 노이즈 감소 대책으로 두 가지의 냉각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 이 마운트 부에 자리 잡은 원형 구조물이 보이죠. 이곳으로 CMOS 센서를 이동한 후 펠티어 소자와 냉각팬을 사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을 적용하여 센서를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각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알루미늄 하우징 전면부에
클리어 필터를 밀착하여서 내외부 공기 흐름 차단 및 센서에서 발생되는 열이 하우징을 타고 자연스럽게 필터와 그 주변부로 돌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결로 방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능이 핵심인데요. 냉각 시 센서 주변으로 이슬이 맺히거나 성에가 끼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실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우징 전면부에는 클립온 타입의 필터 하우징을 마련해서 필터 두께 2mm의 무한대 초점이 맞도록 센서 위치를 설계해서 편리하고 효과적인 천체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또한 기존 DSLR 형태로 EOS 유틸리티를 통한 PC 연결과 천문학 공용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인 SCOM 규격과 호환성이 보장된 캐논 카메라이니만큼 연결 및 실사용 시 트러블이 발생될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체사진 전용 구조로 인해 잃어버리는 점도 상당합니다. 일단 풀스펙트럼 개조로 인해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 기능은 상실되고 무엇보다 냉각 개조로 인한 센서의 위치 이동으로 셔터박스부가 통째로 제거되어 센서 클리닝 및 기계식 셔터의 사용이 불가한 카메라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라이브 뷰 전용으로 벌브 모드의 인터벌 촬영만 가능한 카메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간혹 일반 사진과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게 맞는 듯 합니다. 또 하나 커다란 단점 중 하나는 가격입니다. 2022년 현재 중고 80D 카메라의 경우 70에서 80만원 내외의 가격대를 형성하지만 천체사진 전용 냉각 카메라로 개조된 아스트로 80D의 경우 4주의 납기 기준 개조 비용이 299만원,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EOS RP의 경우 318만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가세 제외 기준 금액이죠. 2018년 10월에 전문 딜러를 통해서 188만원이었던 제품을 178만원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재반 비용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4년 만에 100만원 이상 가격이 상승한 점은 납득이 어렵네요. 300만원의 예산이면 광자 효율이 훨씬 높고 냉각 성능이 월등한 컬러 천문용 카메라와 필터 셋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센트럴 DS라는 업체가 자체 생산 라인을 갖춘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설계, 가공 및 조립하는 제품이어서 그런지 주문 제작의 캐파와 여러 내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대폭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한 느낌입니다. 200만원 미만의 가격일 때도 망설이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300만원의 가격이면은 국내에 신규 유입 유저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천체사진 카메라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특성 및 아스트로 80D 카메라 소개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천체사진 카메라의 꼭 필요한 특성으로는 첫째, 천체에서 오는 빛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풀스펙트럼 개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장모 출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